샬렌, 널 위해 준비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샬렌은 우리 채널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안 봤어. 우리는 안 봤어. 우리는 뭐 할 줄 했는데 샬렌. 들어가 새우 먹어. 엄마. 새우 먹어요. 엄마. 새우. 엄마. 이거는 린다랑 어머니께서 다 만든 겁니다. 어머님은? 자자. 오 티셔츠 제가 만든 옷입니다. 아우. 엄청 트렌디하고 멋있어. 다다다다다다다. 이야, 패션 리더. 다음에 명절 때 요리할 때 그거 입고 싶어. 어머님이랑 똑같이 그 식을 옷이죠. 아, 몸빼 바지? 그거 사서 커플룩 입으면 괜찮지 않아? 그래, 좀 마실 거야? 아, 엄마, 아, 루아 자리. 아, 루아 자리. 네 자리야? 아이고. 엄마, 엄마, 이거 먹을 거야? 알았어, 엄마가 해줄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너 안 좋아할 거야. 엄청 단데. 할머니. 할머니한테, 야, 나 할머니 껌딱지야. 할머니한테 붙어 있어. 할머니 보고 싶었나 봐. 오늘 저는 지하철 타고 어머니 댁 혼자 왔어요. 이제 어머님하고 나랑 이렇게 명절 음식 만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오빠가 발 아프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땀 펄펄 흘리면서 힘들게 여기 왔는데 근데 내 노력은 그냥 막 무시하고 또 저녁에 자 타서 여기 왔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런데 왜 왔냐면 로아가 낮잠 자고 일어났잖아. 당신 찾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댁에 당신 있다고. 할머니 댁에 엄마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갈까? 그랬어. 그랬더니 응! 하고 집 먼저 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내 신발 신고 있는 거야. Ein Flugzeug Auto 비행기? 비행기? Ein Dreirad 자전거. 로아 와, 사랑해. 아빠한테 오세요. 시끄러워. 우리 집에서 소리 질러. 할머니 집에서 소리 질러도 돼. 누가 질러래 누가? 우리 딸한테 왜 그래? 루아랑 아빠 여기 온 지 30분밖에 안 됐어. 그냥 6시 반쯤 왔으니까. 아, 이거 다시. 맛있어. 당크? 왜 맨날 우리 먹이려고 그러지? 맨날 나눠서 먹네. 블루베리. 입 좀 봐. 할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맨날 얘는 주문 잘 안 먹어. 아빠 봐. 아빠 봐. 너 입 좀 봐라. 전화기사가 따로 없어. 자기 지금 보고 있어 스크린에. 일로 와. 당신 딸이야. 일로 와. 알아 알아 그거 좋아해. 이거 봐봐. 알아. 해달라고. 내 딸이라니까. 나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그거 해주거든. 당신 딸이야. 응. 너 진짜 린다 딸이야. 안녕하세요, 권맘입니다. 혼자 말하면 너무 이상해. 저희는 지금 오늘 추석이라
로아 할머니 댁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 댁에 가고 있는데 로아가 잠들었어요. 엄마 집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차 타자마자 잠들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샬렌 올 거예요. 샬렌은 우리랑 같이 조색 못 보낼 거예요. 스페셜 게스트라고 하면 되나? 스페셜 게스트지. 응. 명절에 혼자 있는 거는 더 슬프잖아요. 나 그냥 추석 음식 좀 박스에다가 놓고 좀 샬렌한테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아 그러면 혼자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 집 오라고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본다고 그래서 샬리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추석 보낼 거예요. 샬리는 엄청 예쁜 아메리칸 모델입니다. 야, 아 그래서 너 오늘 샤워하고 그랬어? 갑자기 샬렌 온다고 하니까 무슨 머리 스타일링도 하고 그래? 샬렌, 널 위해 준비했어. 샬렌 스타일은 오빠 아니야. 진짜 잘생긴 사람. 우리 오빠 못생겼다는 얘기 아닌데. 여기까지만 해. 어 던져. 엄마한테도 아직도 안 던지면 안 돼. 엄마 재미냐? 재밌어 그거? 아이고. 엄마한테는 던지면 안 돼, 로아. 할머니한테 던져. 어 진짜 아. 할머니한테 던지네. 야, 안 돼. 할머니한테 던지면 안 돼. 아구. 야. 어? 할머니 안경을 막 같이 벗었잖아. 할로. 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샀대. 어머님 위해서. 아, 엄마 드려. 감사합니다. 어머. 야, 샬리님. 로아 이거 샬리님한테 이거 보여줘. 이거 샬리님한테 보여줘. We got this. 아, 이쁘다. No, we didn't buy it. The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gave it to Roa as a present, 추석 present. Because June is buying so many stuff at the 편의점 all the time, so he got. 아, 마실 거야? 오, I think she remembers. 엄마. She understands everything, but she can't say anything. 로아는 좋아. 글로벌 이모들 많아. 미국, 벨기에. Oh god. I think she wants us to eat. 야, 지금 먹으라고 지금 챙겨주는 거야. 네가 너나 먹어. She wants to eat, so she's giving it to us. Or I don't. 배고파서 주는 건지 아니면. She wants to be the middle point. She's that kind of child. She's so cute. 찰린이가 갑. 이제 갑작스럽게 왔어. 너무 죄송하다고. 아, 예? 그리고 감사하다고. 너 브라. 아, 땡큐. 또 뭐? 뭘 원하는 거? 아, 이거? 이거? 아, 시금치 달래야 된다. 아, 시금치. 시금치. 잘라줄게. 야채 제일. 와.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짜? 작은 거 좋아해. 진짜 시금치 좋아하는 거. 응, 자. She likes vegetables. She likes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밥. 이게 어제 하루 종일 린다와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우와, 이거 모든 사람 추석 때 먹는 건가요? 응. 왜냐하면 토란이 추석 때쯤에 많이 나는 그거였어. 손으로 와. 이 김치는 린다와 엄마와 내가 담근 거야. This kimchi we made it. Like ourselves. Yeah, we always make it ourselves.
아 뉴욕에서 있을 때 김치 담으려고 해봤는데 맛이 진짜 없었대. 맞아. 이거 이제 그렇게 찍어야 돼.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미국인의 반응. 무슨 말도 안 들어 여기서. 이러면 한 많이 본다니까. 샬렌은 우리 채널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국장. 어, 안 봤어. 안 봤어. 얘들 못 살 줄 샬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You're really a friend? I'm confused. No, I went. June's mom yesterday. I told her I wanted to like pack some food for you and like give it to you. Oh. And June's mom said. Oh, she can come and join. Oh, really? On Chuseok with our family. That's not a problem. Wow, 착하다. 여기가 행편아 어머니. 어머니 착하다고. Why? 어머님 항상 도와주잖아.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그래. 어머님은 아 그거 착한지 모르겠어. 그냥 못 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샬렌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착하다고. 근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궁금한 거 하나. 어머님 뭐? 이렇게 착하신데 당신 왜 그래? 난 완전 착하지. 얘는 저희 집 닮았어 그래. 제가 진짜 그래서요? 아버지 쪽으로 닮아서 그래. He came comes up to his father. That's why. 생긴 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어. 화났다. Because 화났어. 그래. 목소리 왜 그래 그러면. 지금 삼촌 시계 계속 차고 있는 거야. 너 삼촌 알면은 혼나는데. 어이구. 시계 차는 건지는 알아? 엄마 보여드려. 괜찮아요. 야 시계 어디 갔어? 여보. 우와 이거 삼촌 거 아니야? 이 샬렌한테 보여준 거야. 자랑스럽게. 와 대박. 이야 와. 송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어. 떡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들 아, 반응. 진짜. 야 그만해. 집에서 해 먹어. 나 잡살 가루 집에 있고 해 먹는데. 해보세요. 옳지. 소시. 이 뿌듯한 표정 봤어? 좋아. 나중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돼. 아빠 때문에 받는 거야. 아빠.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줬으면 저걸 줬을까. 아이고 정말. 아 이쁘다. 미스 아즈마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기는 잘 먹었다고. 어 좀 뭐 이러 왔어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된. 그럼 이리 와서 뭐 저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와도 엄마 나요. 괜찮아 이거는. 아유. 어 갈래 니 바이유 썸. 응 예. 서 좋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히 인사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아빠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옳지. 어, 옳지. 가세요. 삼촌 빠이빠이. 아빠 와. 아빠 와야 된다. 끄다. 끄. 삼촌 빠이빠이. 삼촌 빠이빠이 하고 가. 옳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고했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얼른 쉬세요. 응,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연락 드릴게요. 애기야 벌써 와? 할머니 인사해야지. 할머니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죽겠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만 타면 자는 도와. 바로 잠들었어. 아무래도 아침에 할머니 댁에 가는 길에 많이 묻혀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막 잠들었어 차 안에서. 여담이지만 고향이 서울인 저는 명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다들 고향에 가서 서울에 차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 추석은 특별 손님인 샬렌 덕분에 더욱 뜻깊고 즐거운 추석이었습니다.